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의 아파트 인테리어 브랜드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45평형 아파트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공간 같은 경우는 크게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방 4개, 거실, 주방, 그다음에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발코니가 굉장히 확장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큼지막큼지막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면적 자체가 약한 5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간들을 좀 저희가 짜임새 있게 각각의 컨셉을 잡고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있는 공간도 있고요. 집 안에 서재와 독서실의 느낌이 나는 공간도 있고, 또 호텔에 있는 욕실을 그대로 연출했던 공간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런 이제 현재 아일랜드형 대면형 주방을 기획한 이런 멋진 주방도 있고, 또 거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위스키바나 와인바의 느낌을 좀더 연출하고자 셀렉 공간을 만들었던 공간도 있습니다. 또 현관도 저희가 자동문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를 했던 공간인데요. 그래서 각 공간별로 이런 컨셉들이 있었던 것들이 많은데, 한번 공간별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공간에 어떤 컨셉이 있었는지 저랑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현관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드릴 부분은 첫 번째는 바로 신발장 부분인데요. 신발장이 원래 기존의 기역자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 기존에 있던 기역자 부분에서 한쪽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이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것들 놓을 공간으로 여유 있게 둬야 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콘센트하고 별도로 좀 공간을 비워뒀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측면에 있는 이쪽 벽면을 전체 다 신발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장이 크게 문이 4짝짜리가 크게 4짝 정도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게 신발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신발장 계획은 더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제 측면에 보여지면 이쪽에 간단하게 벤치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신발 신으면서 간단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 왼쪽 측면에 있는 루버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 느낌을 그대로 이곳에 연출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들어와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뒤에 문이 열린 걸 보셨을 텐데, 이번에 저희가 자동문을 한번 선보여 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주거의 편의성이 많이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중문 같은 경우도 자동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릴 수 있게끔 계획을 할수 있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관이 비교적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디자인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측면에다가 루버로 디자인을 해서 그 루버 사이사이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조명을 넣어가지고 공간을 조금 더 확장감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600에 1200짜리 포세인틴 타일로 바닥 디자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모서리 같은 부분은 상당히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곡선으로 디자인을 해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런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공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부분 소개할 텐데요. 거실 같은 경우는 이게 면적이 그래도 40평대다 보니까 가로 세로 면적 자체가 상당히 여유 있는 면적을 갖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한쪽은 이제 TV가 들어갈 거라서 TV로 들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깔끔하게 벽 디자인을 하였고, 지금 뒤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한쪽 공간 같은 경우는 수납을 계획을 했습니다. 수납 계획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소파까지 놓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대략 한 5에서 5.5m 정도 공간이 나오면은 이런 평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실은 저 뒤쪽에 있는 이 수납장을 디자인할 때 재밌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몬드리안 그 그림을 좀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비정형의 어떤 색감들을 넣어서 공간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약간의 보면 도어도 지금 보면 비정형이에요. 이렇게 딱 어딘가는 딱 패턴들이 다 동일하게 한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은 도어의 어떤 배치도 좀 다양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어떤 꼭 대칭을 이룬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보여지시는 것처럼 이제 장식장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밑에 이제
그런 DP 공간 부분만 이제 대칭을 이루게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느낌 자체는 좀 장이지만 장도 일반적인 장처럼 수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디자인적 요소를 넣으려고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스키바나 와인바에 있을 법한 그런 이제 장식장을 좀 넣어서 간접 조명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전체적인 조명을 끄고 여기에 있는 이제 간접 조명만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주방, 오픈형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느낌 자체가 약간의 그 위스키바나 와인바에 온것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 있게끔 최종적인 디자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 벽을 한번 보여드리면 반대편 쪽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매립이라고 해서 브라켓을 조금만 벽에 매입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TV 사이즈가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설치된 건 TV가 약한 85인치 정도 되는 TV가 설치가 됐는데요. 추후에 이제 100인치까지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브라켓이 설치될 수 있는 브라켓 고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매립하고 그 다음에 TV를 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센터박스 안에 들어가야 될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TV 하부에 작은 장식장으로 배치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바닥은 좀 진하게, 벽은 조금 더덜 진하게 이렇게 디자인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앞에 있는 주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부분 설명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바로 앞에 큰 대면형 아일랜드가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공사 전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기존에는 싱크볼과 화구가 이쪽 벽면에 쭉 일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벽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런 싱크볼과 화구를 과감하게 거실을 바라볼 수 있게끔 디자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수납장으로 전체 다 계획을 바꾸고 그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는 제가 서 있는 뒤쪽 부분에 이렇게 다 뒤쪽 벽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양이 굉장히 큰한뭐 길이상으로는 굉장히 넓은 그 아일랜드를 계획을 하고 아일랜드 계획과 더불어서 바로 측면에다가는 이 상판 재질과 동일한 재질의 식탁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옆으로 좀 와보시면요. 제가 이건 꼭 소개하고 싶었던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의자에 보통 앉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사용하는 높이가 보통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는 높이가 750 정도 되는데요. 이750 정도 높이를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하고의 그 일관성에서 약간의 단차이가 발생하는 게 디자인적으로 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개선했냐면 보통 오피스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션 데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모션 데스크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 데스크 자체를 저희가 하부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할 때뭐 요리하거나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일관되게끔 디자인을 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할 때는 여기서 내려가지고 식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메모리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제가 만약에 1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상부하고 동일한 라인으로 계획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식사하기 편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2번으로 하면 이렇게 데려가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을 디테일을 풀때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꺾어 내릴 건지 일자로 갈 건지 그래서 실제 일자로 한 계획도 있고 꺾어 내려간 공간도 있는데 이번에는 모션 데스크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일체감을 주고 싶을 땐 주고 지금처럼 실제 사용하기 좋게 사용할 땐 앉아서 750의 높이에 식탁 높이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했던 디자인이고요. 또 측면에 잠깐 보시면은 이쪽 부분 설명할 게좀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LED 모니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액자 역할도 할수 있고 TV도 볼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에서 공간에 조금의 좀 다양성을 넣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를 넣었다 하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아일랜드 구조와 이제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뒤쪽 공간으로는 굉장히 넓은 팬트리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 수납적인 부분은 최대한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상부도 원래는 냉장고 상부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상부 쪽, 그냥 냉장고 상부 쪽은 아예 수납을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해서 아예 판으로 막았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인덕션 사용하면서 인덕션 이제 그 후드 같은 경우는 보통 천정에서 내려오는 후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매립형 후드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요리하거나 할 때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후드가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그런 공기의 순환을 좀 도와주는 형태로 디자인했다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방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시에 두 곳을 소개할 건데요. 주방 팬트리하고 주방 발코니입니다.
바로 제 측면에 있는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도어를 이렇게 열었을 경우에 안쪽에 굉장히 넓은 D자 형태의 팬트리 공간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편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 왼쪽 측면에 있는 벽은 전체가 다 수납장입니다. 그래서 도어를 연다고 하면은 전체 열었을 때 내부 공간이 굉장히 사용성 좋게 수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복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좀 넓진 않아요. 대략 공간 봤을 때 한 800에서 한 850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공간의 답답함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쪽 그 발코니로 나가는 문 같은 경우는 불투명 유리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요. 이 뒤쪽 공간은 발코니, 주방 발코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하고 작은 창고하고 실외기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주방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그 싱크볼도 있고 간단한 요리 그 설거지나 이런 것들 뭐 야채 같은 거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수납을 왼쪽 오른쪽 전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납 공간이 뒤쪽에 많이 확보됐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공간은 바로 홈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방 다이닝 공간 이제 바로 측면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 도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피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공간을 표현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제 사무실 공간들은 대부분 도어가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도어를 일단 투명 유리, 일반적인 이제 사업 공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투명 유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투명 유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책상 두 개를 배치해서 자그마한 이제 홈 오피스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홈 오피스 공간에서 크게 저희가 두 군데 정도를 좀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바로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제 측면에 있는 이 공간입니다.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에서 일반적인 가정집 느낌이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선 저희가 붙박이장을 다 제외를 했습니다. 붙박이장을 제외하고 최대한 장식장 혹은 책장 같은 개념들을 많이 넣으려고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굉장히 벽 자체가 두꺼운데요. 이 벽을 오롯이 이 동그란 이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좀 연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공간에 있으면서 간단히 차 한잔 마실 때는 여기 이렇게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공간에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공간을 디자인했고요. 또 바로 측면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인리스 선반으로 계획을 해서 안쪽에 간접 조명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책이나 상장이나 트로피 같은 것들을 진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간 옆면으로 들어가면요. 이쪽 공간에는 그래도 약간의 좀 공간이 여유가 남아서 약간 이제 물결 치는 듯한 형태의 벽을 디자인해서 이 물결 선반을 좀 계획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한번 책상 부분에 제가 앉아서 이제 한번 진짜 오피스 느낌이 나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 오피스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앉아 있는 쪽에서 뷰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로 아, 이 공간이 집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투명 유리를 통해서 보이는 뷰도 그 삼성 액자 TV가 보이다 보니까 액자 부분이 보이고 또 실제 유리문이 보이고 또 굉장히 많은 선반들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자체에서 느끼는 느낌은 정말 오피스 공간에 왔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이번 공간에서 그 라운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책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대칭되지만 라운드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이렇게 위에 상부에 보이시는 이런 선반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입구 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그란 라운드 매립형 선반도 계획을 했고 또 물결 치는 듯한 느낌의 선반도 계획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이제 보통 주거 공간에서는 이제 인테리어나 디자인하는데 편리상 각진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어떤 라운드라고 하는 어떤 좀 물결 이런 부드러운 느낌들을 공간에서 많이 다뤄주면서 이 공간에서의 어떤 특별함과 좀 더 그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간은 저희 클라이언트 두 분이 평상시에 어떤 업무도 보고 개인적인 뭐 독서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다라는 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또 다음 공간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안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입구에 복도가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거실 벽면하고 일자가 돼서 이게 도어인지 아니면은 벽인지 모르게끔 보통 히든 도어로 많이 계획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 그 도어 같은 경우는 보면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었습니다. 대략 길이상으로는 한 1.8m 정도 안을 밀어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 저희가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딱
중문에서 틀어서 거실을 바라보게 됐을 때 거실 벽에서 딱 막히는 느낌하고 그 벽에서 조금 더 뒤로 쭉 들어가는 느낌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희가 10m 정도 되는 복도를 만들어 보자 하는 컨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현관 중문에서부터 안방에 들어갈 때까지 전체적인 공간을 하나의 긴 어떤 한 공간의 중심을 좀 만들고자 이렇게 복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안방을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쪽 공간 같은 경우 천정도 이렇게 루버로 디자인을 해줬고 벽체에도 간단한 조명으로 계획을 해서 아 뭔가 이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 라는 느낌을 이 공간에서 한번 연출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방으로 넘어왔는데요. 안방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침대 공간과 그 외의 나머지 공간들은 다 제작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시면 이 공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침대를 들어갈 수 있는 프레임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프레임을 제작하면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안쪽은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체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프레임을 먼저 제작을 하고 그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서 침대 뒤쪽은 이미지월로 디자인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지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선들을 계획해서 공간에 어떤 좀 더 확장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밑에서 업라이팅 정도만 해도 괜찮았겠지만 그래도 공간을 조금 더 확장감을 주기 위해서 벽면에서 나오는 공간까지도 저희가 라인 조명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간접 조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벽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컬러를 약간 올리브그린의 연한 컬러 계열을 써가지고 전체적인 벽면에 좀 편안한 느낌을 연출했고 페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벤자민 무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전체적인 벽면에 페인트 도장 마감을 벽체와 천정까지 동일하게 해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은 원래는 이제 발코니였던 공간이 이제 확장형이다 보니까 좀 넓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평상으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상부에는 마루를 깔아서 이제 고객님들 두 분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했고 바로 뒷면 측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선반 같은 걸 계획을 해서 DP나 수납 같은 것, 책장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제가 보이는 이쪽 면에도 지금 선반을 계획해서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채워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이제 딱 제가 보이는 정면 벽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제 욕실에 들어가는 벽면 전체가 다 일자로가 수납장으로 됐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한번 제가 영상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선반 뒤쪽 공간은 이렇게 보여지시는 것처럼 선반과 약간의 루바 형태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뒷면 쪽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붙박이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수납은 많이 하되 안 보이게끔 최대한 벽체로 다 계획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략 한 8장 정도가 지금 전체가 수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쭉 보시면 쭉 수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제가 아마 중간 부분에 저희가 런드리룸이 있거든요. 런드리룸을 한번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욕실로 들어갈 건데요.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 공간을 파우더룸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 공간을 완벽하게 런드리룸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예, 보시면은 안쪽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위아래로 계획된 걸 볼 수가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세제나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는 수납장이 하나 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은 특히 이제 방 안쪽에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는 저희가 햄펠 환풍기를 하나 설치해서 공기 순환을 좀 잘 되게끔 도와드렸고요. 또 이쪽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바로 이 다리미질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계획하기 위해서 이 공간은 다리미 섹션으로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옷봉을 설치하고 이쪽은 이렇게 다리미질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을 했고요. 지금 이쪽 공간이 약간 비워져 있긴 한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스타일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완벽하게 세탁하기 위한 용도의 어떤 소재들, 제품들이 이 공간에 채워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뒤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들어가면 드디어 안방 욕실을 소개할 건데요. 그래도 안방 욕실이 상당히 재밌게 나온 공간이어서 한번 같이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요즘 호텔 같은 이제 좀 5성급 이상 호텔을 가보면 갖고 있는 컨셉이 있는데요. 그 컨셉을 이 공간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컨셉이라는 게첫 번째는 그 그래도 굉장히 넓은 그 세면대 공간이 있고요. 그 세면대 공간에서 뭐 손도 씻고 세수도 하지만 거의 화장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연결되게끔 좀 널찍하게 만들었어야 됐고요. 또 모든 공간이 다 분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을 보는 공간, 그다음에 샤워하는 공간, 그다음에 욕조 공간까지 크게 이제 네 가지의 공간으로 계획을 나눴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쪽 면에는 저희가 이 포슬린 타일로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좀 조금은 더 디자인틱한 이 제품을 직접 수입해가지고 벽에다가 매립을 해서 수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다 세면대를 직접 현장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가지 톤으로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세면대 공간이 있으면 측면에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남아있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수납을 할 수도 있고 선반을 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반 하부에는 저희가 또 수납을 계획을 해서 이쪽엔 여닫이 공간, 옆에는 서랍 형태로 수납을 계획을 해서 또 하부 공간도 놓치지 않고 수납으로 계획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제 뒷면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굉장히 대형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 하나 밟고 들어가게 되면은 성인 두 명이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의 공간으로 공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역시 매립형 수전으로 계획을 해서 공간을 최대한 좀 깔끔하게 디자인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행히 이쪽 공간에는 창문이 있어서 창문 같은 경우를 통해서 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환기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천장에 보시면 휴젠트라고 하는 제품을 활용을 해서 이 욕조 공간하고 샤워 공간 두 군데 다 휴젠트를 넣었던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측면에 샤워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샤워 공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좀 멋스럽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샤워부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했던 게 샤워부스 계획할 때는 바로 단차이였습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그 세면대 구간하고 그래도 한 5cm 정도는 차이가 나게끔 바닥을 확 낮춰놨고요. 그 낮춘 상태에서도 구배를 최대한 이쪽 트렌치 구간으로 바닥 구배를 잡아주는 걸 포인트로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는 이제 이런 알코브 선반을 계획한 것도 중요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샤워를 하다 보면 간단히 앉거나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들어와서 이 알코브 선반과 의자형 벤치를 설명드리려고 이쪽 안에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립형 수전으로 계획을 해서 이 공간도 동일하게 깔끔한 이런 수전으로 공간을 계획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천정 부분에서 이제 아예 물이 좀 떨어지는 폭포 형태로 떨어지는 수전을 이번에 계획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옆에 한번 보시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변기 공간입니다. 변기 공간은 대신 문을 안으로 열지 않고 밖으로 열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기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게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이 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으로 열려면 생각보다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어는 이 도어만큼 밖으로 열면서 들어가게끔 계획을 했고 여기서 저희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바닥 단차에 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샤워 같은 공간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닥 단차가 필요했지만 여기는 이 바닥 레벨하고 그대로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욕실 부분 설명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재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서재 및 서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혹시 어디를 들어가나 싶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선반에 이렇게 책을 놓을 수 있게끔 DP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간이 바로 실은 도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금속 소재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도어인데요. 밀고 들어가게 되면은 비밀의 공간이 나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면요.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책들이 진열할 수 있게끔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가운데 통로를 통해서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공간은 서재이면서 또 안쪽에는 좀 혼자 깊숙이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었던 것이 이 공간의 컨셉입니다. 네, 또 이어서 다음 공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안쪽에 있는 방 한번 이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안으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뭐 멀티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서재가 있었던 방하고 이쪽 방하고 원래 가운데 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약간 그 가변형 벽이라고 해서 약간 40평대에서 한창 많이 나왔던 게
아예 크게 쓰고 싶으면 크게 쓸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벽을 세워서 방을 두 개를 쓸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던 집이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 벽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서재는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좀 컴팩트하게 디자인하고, 이쪽은 좀 멀티룸 개념으로 공간을 좀 넓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어 열고 들어왔을 때,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수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고요. 또 때에 따라서 이쪽에는 나중에 TV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뭐 수납이나, 이런 어떤 TV 같은 걸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했고요. 지금 저희 측면에 보여지는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소파로 계획을 했지만 이걸 또 나중에 때에 따라서 침대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도 이 공간의 사이즈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측면 쪽, 뒤쪽 공간에도 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붙박이장 공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수납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자 했던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의 컬러감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블루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되는 벽체 가구도 진한 블루, 그 다음에 이런 소파도 조금 옅은 블루, 그 다음에 이런 커튼도 이런 블루. 그래서 전체적인 블루 컬러를 전체 공간을 좀 매칭을 해서 공간을 좀 다채롭게 만들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용부에 있는 욕실이 있는데요. 바로 현관 우측면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는 바닥 단차이를 최대한 없게 계획을 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보통 욕실이라고 하면 바닥이 좀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저희가 최대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이제 거실 부분에서 이미 타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굳이 욕실하고 같은 타일을 쓰는데 단차이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닥을 일자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신 다만 샤워하는 공간만 바닥의 단차이를 확실히 딱 줬기 때문에 공간에 좀 더 다양성을 줬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번 욕실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가 상당히 넓어서 각각의 공간을 충분하게 연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기 공간, 그 다음에 옆에는 세면대 공간 이 세면대 같은 경우도 안방 욕실처럼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했습니다. 다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물 빠지는 거 하나 같은 경우도 다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서 이런 식으로 포세린 타일을 붙여가지고 디자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메리평 수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공간의 어떤 좀 더 고급스러운 부분을 많이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역시 단차이를 주고 그 다음에 욕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액세서리나 수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 블랙으로 통일을 해서 전체적인 톤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공간을 같이 둘러봤습니다. 공간이 그래도 서재부터 뭐 주방, 욕실, 뭐 오피스 등 다양한 공간들이 이 공간 안에 담겨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5평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공간일 수 있는데 이 공간 안에서 최대한 그런 여러 가지 컨셉들을 저희가 공간에 담아보면서 저희도 굉장히 즐거웠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웃음건축의 아파트 인테리어 브랜드 아파트컬처의 송재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